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리듬 하프타임 셔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하프타임 셔플 하면은 로잔나 그게 떠오르는데요. 워낙 연주가 좋고 16비트 스윙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음악입니다. 본 교재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루브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16분음표 예제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였고요. 뭐 여기 모범 연주나 그 파트별 라인 팁을 보시면서 하프타임의 느낌 어떤 것인지 좀 배워보시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취미로 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반주를 했을 때 하프타임 셔플 리듬을 연주해 보면은 정말로 재미있고 의미있는 그 음악의 한 리듬이라는 것을 장르면서도 리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프타임 셔플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